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대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사신을 섬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상을 저버리고 야훼께 돌아오는 거대한 민족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꼈어. 그들은 때를 지어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간담이 신원해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말했으며, 사무엘을 선지자여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셔서 이 블레셋 군대 앞에 우리가 도륙을 당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에서 청천 병력이 떨어졌습니다.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 가운데 벼락이 떨어지고 뇌성이 천지를 진동하며 블레셋 군대가 그만 놀라서 우왕좌왕할 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그들을 쳐서 승승장구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였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우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강력히 증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종교를 전하지 아니하고 철학을 전하지 아니하고 의식과 형식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대속의 은총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위대한 철학자요 법률학자요 사회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모든 지식을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진리 이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인 진리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은 다른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진리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천국에 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으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철학인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무식한 짓같이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40년 동안에 거대한 축복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중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의의 도를 환하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합니다. 우리는 원죄와 잡음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움과 탐욕을 제하고 사랑과 거룩함과 능력 있는 삶을 주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디도서 3장 6절로 7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비와 같이 부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탐욕의 노예에서 해방을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성결함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 새 사람이 되어 살 수 있는 이 능력의 복음을 지금까지 증거해 왔기 때문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